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캡컷 PC에서 이제 영상 편집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어서 하시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에서 이 어플로 같이 그냥 PC에서 하던 것처럼 이어서 편집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캡컷 PC에서 한 PC에서 이렇게 편집 작업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PC에서도 이어서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일단 캡컷 PC를 프로그램을 닫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마이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0기가의 저장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에 이제 우리가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올리고, 이를 스마트폰이든 다른 PC에서든 다운로드해서 받으셔가지고 계속 작업을 이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 로그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번 하시고, 즉 캡컷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글 아이디로 해가지고, 구글로 로그인 해가지고, 구글 아이디를 통해서, 하나의 구글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든 다른 PC에서도 계속 작업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비디오 코치의 공간이라고 하나의 클라우드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즉, 홈에서는 이렇게 뭐 PC에서 작업했던 프로젝트가 쭉 여러 개볼수 있고, 이 공간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업로드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업로드 해주셔가지고 이 클라우드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작업한 거를 이제 업로드 해줍니다. 그럴 때 옆에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제 업로드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공간에 이 PC에서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PC에서 이제 이어서 할때 어떻게 하느냐. 역시 같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공간으로 이동하시면은 아까 제가 다른 PC에서 업로드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그냥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다운로드 확인. 그러면 옆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홈으로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된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여시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다른 PC에서 작업했던 거를 이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윈도우에서만 되느냐? 그건 아니고 맥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이렇게 내가 작업했던 거를 이어서 캡컷 PC에서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간을 이동을 하셔서 이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P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했던 것처럼 홈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여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모바일 어플, 즉 캡컷 어플로 해서도 이어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캡컷을 이제 스마트폰에서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 클라우드가 보일 겁니다. 이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면은 PC에서 업로드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마찬가지로 다른 PC에서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지금 실시간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에 다운로드했던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더블클릭해서 여시면은 아까 작업했던 그대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PC에서 했던 거를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서도 다른 PC에서도 이어서 편집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캡컷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브라우저라는 것을 통해서도 인터넷 환경에서 그냥 브라우저를 통해서 편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내가 작업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브라우저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드코치의 공간, 여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PC에 작업했던 거를 클라우드에 올렸는데, 이 브라우저 내에서는 작업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즉, PC에서 클라우드 올렸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브라우저 내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즉, PC에서 작업했던 거는 다른 PC에서도 할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할수 있는데, 브라우저에서는 이 작업했던 거를 이어서 할 수가 없다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브라우저에서 작업했던 거는 이제 캐커 PC나 모바일 어플에도 공유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뭐 플러스 만들기를 하거나 아니면 새 프로젝트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상을 몇개 가져올게요. 여기 브라우저다 보니까는 일단 그 영상이 이제 업로드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조금 그리고 로딩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영상을 몇개 가져와서 이렇게 뭐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뭐 자막도 추가했다고 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편집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그냥 캐커 PC에서 이어서 할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잖아요. 이걸 한번 창을 닫아볼게요. 창을 닫으면 프로젝트가 이게 뜰 겁니다. 이름 없는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이름을 그냥 변경해 볼게요. 브라우저 캡컷이라고 적고 확인할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름을 브라우저 캡컷이라고 제가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커 PC의 클라우드에도 공유가 되느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커 PC를 실행을 하고 비디오 코치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캡컷이라고 떠요. 공유가 되네요. 근데 이거를 다운로드 해줘야 되잖아요. 캡컷 PC로. 근데 이거를 다운로드를 해보면 그냥 캡컷 웹에서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 멘트를 보면은 이 프로젝트는 캡컷 웹에서 업로드되었습니다. 캡컷 웹에서 열어주세요라는 겁니다. 즉, 이 브라우저에서 작업했던 거는 해커 PC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모바일 어플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 클라우드로 한번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 작업했던 브라우저 캡컷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 할수 있냐 볼게요. 안 돼. 선택한 프로젝트는 캡컷 웹에서만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즉, 브라우저 작업했던 거는 캡컷 PC나 모바일 어플에서는 다운로드 할수 없고, 그렇게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할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질문. 이제 모바일 어플에서 작업했던 거는 해커 PC나 브라우저에서도 공유할 수 있느냐? 문제죠. 네, 다시 뭐 뒤로 돌아가게 해서, 해커 PC에서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몇개 이렇게 갖고 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뭐 했어요. 몇개 작업을 했다고 치고 뭐 스티커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닫았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을 하시고 백업을 선택하십니다. 백업.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시면은 내가 모바일 캡컷이라고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캡컷 PC로 한번 이동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걸 다운로드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캡컷 PC를 실행을 하니까 이제 비디오 코치 공간에 이렇게 모바일 캡컷이라고 뜨고, 이거를 이제 한번 다운로드 할수 있는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예, 프로젝트가 이제 다운로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완료됐고, 다시 홈으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모바일 캡컷이라고 캡컷 모바일 어플에서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PC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또 현재 프로젝트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모바일 어플에서 작업했던, 편집을 이제 PC에서도 이어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뭐 브라우저에서도 공유가 되느냐? 브라우저에서 공유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는 모바일 어플 작업했던 거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네요. 근데 가끔 이 PC에서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에서 열려고 하는데 이거 하는데 다운로드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뭐 선택한 일부 프로젝트는 캡컴 모바일에서 다운로드 없습니다 라고 뜰 때가 있습니다. 뭐 요런 거는 지금 뭐 캡컴 PC 내에서의 기능이만 있는 게 모바일 어플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는 그러니까 PC에서 작업했던 게 모바일 어플에서 또 공유를 할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버전에서 편집했던 거는 이제 다른 PC나 다른 뭐 PC OS에서 이어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이어서 편집을 할수 있는데, 브라우저에서는 클라우드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편집했던 거는 PC나 모바일에서도 클라우드 올려봤자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편집했던 거는 PC에서만 공유 가능하고 브라우저에서는 공유를 할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스마트폰 PC에서의 작업을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된다면 편집 작업을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브라우저에서는 공유가 안 되긴 하지만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다면 캡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에서 했던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